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록유산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유산들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와보고 굉장히 많이 놀랬던 부분들이 뭐 기획돼서 만들어진 어떤 그 기록유산들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렇게 그냥 흩어져 있던 기록유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호의들을 좀 보여왔고요. 그 유교책판이라는 게 처음에 보면 헛간이나 아니면은 집안의 창고나 이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산들이었거든요. 그 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사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미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었거나 인재도를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었는데 유교책판은 사실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관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걸 모으기 시작을 하니까 커지고요. 커지고 나면 그 속에 그 가치를 다시 연구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고 이걸 다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민간 소장 기록유산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모든 방향성과 또 일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아마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영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보존해오고 또 그걸 지속화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 이 문화적 노력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받았고요.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한국 그랬을 때 이렇게 기록유산의 중심지를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기록유산이 세계 기록유산이나 지역의 목록에 등재된다는 것은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되게 보편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총 22종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면을 좀 들여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다른 나라의 기록유산들을 보면 대체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 이런 것에 관련된 기록 유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왕조 전체를 총괄하는 역사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왕실의 총체적인 행사 기록이라든지 특정 계층의 집단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양식으로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한 보편적인 가치 중에서 우리나라 기록유산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런 내용들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